아니요, 오늘 미생이들을 고민 사연을 가져와봤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쑥쌤이야. 자, 시옷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읽어보겠어. 현재 문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평소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이 평균 6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유.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시작한 미술이라 같은 학원 같은 학교에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에 비해 실력이 많이 뒤처져서 예담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실기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졌지만 학원에서는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내신 등급이 낮아서 애초에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그래서 예담을 가려는 건데 학원에서 예담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담을 가게 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학원에 예담 학교 재학생이 있다면 예담 학교 재학생 인터뷰 같은 그런 영상을 보고 싶어요. 유유. 아, 이런 사연이 올 줄 알았지. 일단 예담 학교가 뭔지 모르는 미생이들을 위해서 예담 학교가 뭔지 얘기해 줄게. 예담 학교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일반계고에서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탁하기 위한 공립 각종 학교이다 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말이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미대나 음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도 시켜주고 실기 지도도 해주는 진로 맞춤형 위탁교육 전문 학교라는 이 말씀. 그래서 여기 가는 게 좋은 거냐고? 그게 말이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실제로 매년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 선생님, 예담 학교 꼭 가야 돼요? 네, 예담 학교 가면 대학 갈 때 유리해요? 선생님, 예담 학교 가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다시 역 질문을 하지. 그럼 너 공부할 거니?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할 거라면 예담 학교 가지 말고 성적 관리 열심히 하고 미술 학원에 와서만 실기 준비를 하라고 하지. 반대로 입시 준비하는데 성적 관리가 무의미한 학생이라면 예담 학교 가서 실기 더 많이 하고 미술 학원도 일찍 와서 최대한 다른 학생들보다 그림 더 많이 그리라고 얘기를 하지. 시옷된 미생이 너는 내신 6등급이라서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후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럼 예담 학교에 가면 좋은 점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예담 학교 가면 필요 없는 과목 수업을 안 들어도 돼. 인문계고 다니고 있으니까 예담 학교를 안 갔을 경우 필요 없는 과목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업 제대로 잘 안 듣게 되고 수업 태도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예체능계 학생들을 안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잖아? 그지, 우리 학원 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학교 선생님들, 예체능계 학생들도 대학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담 학교 가면 미대 입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어. 일반 인문계고 다니면서 미대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겪어봤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미대 입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을. 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그런 선생님들이 뭐 있다 정도? 요즘에야 뭐 인터넷에 널린 게 입시 정보라고 하지만 진짜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미대 입시 정보는 다 같이 TV밖에 없잖아? 그지? 뭐 은근슬쩍 홍보해봤어. 내가 예담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 예담학교 활동 사진들이 있더라고. 우와, 근데 여기 이분 계명대 산디과 교수님이신데? 사진을 보니까 직접 예담학교에 가셔서 미대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입시 정보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 아, 이런 거 진짜 좋다. 아,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다니. 교수님, 우리 학원에도 와주시면 안 돼요? We are like. 여기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미대의 다양한 전공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 아, 솔직히 나도 예담 학교에 대해서 그냥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이 사진들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런 건 진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거든. 나도 예담 학교 수업 한번 들으러 가고 싶다. 진짜 한 20년만 젊었어. 이렇게 좋아 보이는 예담 학교를 미술학원에서는 왜 추천하지 않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 그 첫 번째는 겁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지. 뭐가 겁나냐면 예담 학교도 실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 그 선생님의 입김에 의해서 미술학원을 옮기게 될까봐 그게 겁나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도 약간은 깔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리고 두 번째, 예담 학교 선생님은 입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 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실제로 예담 학교가 예체능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전 입시 미술 실기를 갈고 닦고 앞낯으로 입시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미술학원 강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르치는 내용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예담 학교는 체험형 교육, 미술학원은 실전형 교육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스타일이 꼬일 수 있어. 예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림과 미술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림은 이론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나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미술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학원 선생님 중에서는 확고한 스타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으셔서 좀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담학교에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시오땡 미생이가 예담학교 재학생 인터뷰 영상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좀 찍기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제자들 중에서 예담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내가 대신 이야기해줄게. 자, 예담학교 다녔던 학생들의 후기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었던 후기는 공부는 조금 하고 실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였어. 이게 지금 네가 당장 원하는 답일 수도 있겠네. 또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기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입시 정보도 설명해주고 체험 수업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 이 학생은 예담학교 갔다 오면 그냥 항상 재밌다고 했었어. 세 번째로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태도가 불량한 애들도 있어서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어요. 이건 좀 별로다. 별로 안 좋다. 자, 네 번째,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인다랄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섯 번째, 미대 입시에 필요한 과목 수업만 들으면 되고 특히 수학을 안 들어서 좋았어요. 크크크크크. 야, 수학 선생님 걱정하시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예담학교 갈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고 남은 입시 준비도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 중에 예담학교를 다녀봤거나 예담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은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사소한 고민들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어 사연이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마, 이게 무대입시다.